동네 사람들과 상인들과 학생들과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우리 어진이 마을이 더불어 잘 사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모습을 보면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 규모나 취급 품목, 거래 방식, 시장 안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지금 시장이 활력을 많이 잃고 있어요. 시장은 지역 사람 경제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지역의 변화를 함께하는 곳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을 잃고 있는 거죠. 시장을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활동처가 방송국이다 보니 만든 기록물들을 이용해서 시장을 홍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침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운동이 시작하는 곳이 있어서 그 변화를 기록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시장 사람들의 활동을 좀 알렸으면 합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오늘 어진이 마을에서 골목 장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무척 덥긴 한데요. 자, 오늘 행사가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한번 우리 둘러볼까요?